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아주 괜찮은 백반집을 가볼 겁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무거나 주문을 해도 제육볶음과 쌈채소가 나오는 집으로 흔치 않은 곳이죠. 그리고 정말 집에서 먹는 집밥 느낌이고 밑반찬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모두 손이 잘 가는 메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곳입니다. 사실 여긴 세 번째 방문 만에 겨우 온 곳인데 여쭤보니 그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열었다 닫았다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문 만에 드디어 성공한 곳으로 기대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았고 괜찮은 곳입니다.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우리 집밥입니다. 예술회관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리고 주차는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08시부터 16시 반, 매주 일요일은 정기휴무입니다. 사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그동안 들쑥날쑥 했다고 하시니 가기 전에 전화는 꼭 해주시고 방문해주세요. 내부입니다. 업력은 2년 정도 됐고 아주 청결하고 깔끔합니다. 테이블은 8개 정도 있네요. 혼밥에도 아주 최적화된 곳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백반이 8,000원이지만 1,000원을 더 내면 다른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 백반보다는 다른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리뷰를 보면 모든 메뉴 골고루 평이 좋으니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징어 덮밥과 순두부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원산지도 확인 바랍니다. 이 반찬은 쌈채소, 쌈장, 마늘 그리고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제육볶음, 미역과 코다리 무침, 배추김치와 감자볶음, 마늘 장아찌와 소고기 뭇국이 나옵니다. 계란 후라이도 주문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버릴 밑반찬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손이 가는 반찬들로만 나오고 맛도 정말 집에서 먹는 느낌으로 짜지도 않고 간도 완벽합니다. 뭔가 깔끔한 느낌이었고 드물게 밑반찬부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순두부와 호박, 양파, 계란, 바지락 등등 재료가 아주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순두부찌개를 좋아하지만 입맛에 정말 딱 맞는 데가 드문데 여기는 바지락의 시원함도 잘 느껴지고 적당히 자극적이면서 칼칼함이 일품이었는데요. 아주 살짝 매웠습니다. 술도 안 마셨지만 속이 싹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해장에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해장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 오셔서 순두부찌개 꼭 드셔보세요. 국내산 찐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 덮밥입니다. 여러 야채들과 푸짐하게 나오며 깨소금이 듬뿍 뿌려져 있어 새빨간 양념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무조건 계란 추가하셔서 먹도록 합시다. 퀄리티와 맛 자체가 달라지니 꼭 추천드립니다. 적당한 매콤함과 달달함이 잘 어우러진 맛이었는데요. 반숙 계란이 더해져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더해졌습니다.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매운맛이 올라왔는데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사모님이 주방에 계시고 사장님이 서빙을 하시는데 두 분이서 대화하실 때 꼭 존대를 사용하십니다. 그 부분도 정말 보기 좋았으며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모님이 주방에 계시다가 한가해질 때 홀로 나오셔서 맛 괜찮냐 필요한 거 없냐 하시면서 챙겨주시는 모습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반찬들도 싹 리필이 된다고 하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혼밥하러 오셔서 싹쓸이하고 가신 거 보이시죠? 저희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다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숭늉도 마음껏 떠먹을 수 있으니 밥 다 드시고 후식으로 입가심 하시면 됩니다. 동네에선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서 은근히 사람이 많은 곳으로 구성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맛있는 곳이었는데요. 근처 사시고 궁금하신 분이면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